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것 뭐냐, 바로 짜잔, 미니 어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페트병이 작아요. 우리가 먹는 생수 페트병인데 제가 요것을 잘라서 미니 어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어떤 물고기가 들어가는지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미니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물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페트병하고 이렇게 보이는 칼이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뚝 자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꼭 끼고, 여기 제가 준비한 칼인데요, 요거를 안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선을 따라서 자 이렇게 다 잘라줬고요. 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풀고 여기다가 똑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으면 요런 식으로 되고, 옆모습은 요렇게 됩니다. 그럼 물고기가 여기 안으로 먹이를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여기 안쪽에서 갇히게 되겠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요 사료를 넣고, 게사료입니다, 게사료. 이 게사료를 넣고 제가 물고기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물속에서 설치만 하면 되고, 지금부터 바로 바깥에 나가서 제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니 어항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기포를 다 빼주세요. 기포를 빼야 되고요. 여기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찹니다. 물이 차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설치를 모두 완료했고요. 좀 이따가 잠시 뒤에 와서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어항을 설치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어떤 물고기가 잡혔을지 너무 기대되고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잡힌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뭐 따로 특이한 점은 없네요.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과연. 이거 뭐 움직이는데? 버들치 잡혔어요, 여러분들, 버들치. 자, 신기하다. 잠깐만요. 좀 들어볼게요. 야, 들어갔다.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세 마리 들어간 것 같은데요, 세 마리? 세 마리 들어갔다. 미니 어항에 세 마리 들어갔어요. 대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봐요. 일단 물고기가 잡히긴 잡혔어요. 역시 페트병에다가 하는 어항도 이렇게 잘 잡힙니다. 대박이에요. 일단 물을 버려주고요. 물고기 꺼내보도록 하죠. 한 마리예요. 여기다 놓고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요. 이거 봐요. 야, 안에 보들치가 이렇게 네 마리 잡혔네요. 세 마리처럼 보이는데 네 마리예요. 지금 얘네들이 아까 들어간 게사료에 요런 아까 들어간 게사료를 먹었는지 배가 뽕뽕합니다. 뽕뽕해. 신기해요, 신기. 이거 봐요. 신기하죠? 자, 오늘 게사료를 넣고 미니 어항 총발을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효과가 대박입니다. 그래서 미니 어항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잡아봤는데 진짜 대박이고, 여기 보면은 진짜 와, 귀여운 거들치 4마리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와, 이거 봐요. 야, 되게 신기해요.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봐요. 버들치 4마리 잡혔습니다, 4마리.
참 신기하고 여기 있는 버들치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페트병 통발을 해봤는데 다음에 뭐 재미난 통발이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버들치 4마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니 어항에 잡힌 녀석들이에요. 사이즈 좀 딱 손가락 요만한 사이즈 되게 작아요. 미니미니하고 우리 버들치 1급수에 사는 버들치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요. 조심히 가요. 자 갑니다.